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장마철에 물준 다육이들 가장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장마철에 다육이가 많이 말랑거려서 물준 다육이들 있죠. 예, 그런데 햇빛이 안 나고 지금 계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예, 이럴 때꼭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는 그 다육이가 창가 쪽에 있어서 만약에 이 조금 들이치는 비가 있다면 위험하죠. 예, 곧 알맞게 물을 준 상태인데 창가 쪽에서 내가 또 잠든 사이에 밤새도록 또 비가 많이 들이닥쳐서 딱 정량만 딱 주었는 그런 이 다육이들 더 이상 물을 이 맞았을 때에는 위험하죠. 예, 그래서 꼭 이렇게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준 다육이들이 창가 쪽에 있다면 꼭 예, 안쪽으로 옮겨서 그 다육이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딱 맞추어서 그 아이가 아주 안전할 정도로 물을 챙겨주었는 그런 다육이들이 이 위덕도 잘 마르고 건강하게 물잘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더 이상 물이 추가되는 거는 위험하죠.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요렇게 물준 집시금이나 여기 녹기란이 창가 쪽에 저쪽에 항상 비가 오면은 창틀에 물이 튀어서 요 아이들이 다 비를 조금씩 맞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문을 닫으면은 또 통풍이 안 되어서 더안 좋죠. 예, 그래서 아주 강하게 그렇게 들이닥치는 비가 아니면은 이나 창문을 열어두는 편인데, 그런데 또물준 다육이는 또 왜죠? 예, 물안준 다육이는 뭐 조금씩 튀어서 뭐 허기에 조금 요를 맞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물준 다육이들은 지금 딱 알맞게 줬는데 요 상태에서 조금 뭐 위에 허기에 물이 더 튀었다든지 입장에 또 물이 튀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안 좋은 상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물준 다육이 장마철에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창틀이 있는 아이라면은 안쪽으로 옮겨서 절대 비가 예, 이 튀지 않도록 예, 그렇게 관리하는 게 제일 예, 중요한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물준 다육이들 녹기란 요 아이도 조금 더 힘이 생기는 것 같죠. 예, 그리고 아주 여기 속입장은 탱글탱글하게 아주 짱짱해졌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여름에 8월 말까지 힘을 내어서 잘 예, 견뎌야 되는 예,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물을 지금쯤 챙겨주는 게 좋은데, 그런 다육이들이 물을 달라고 할때 물을 주는 것과 아니면은 물을 굶기는 것과 지금 요 아이가 장마철에 물을 안 주어도 되긴 된답니다. 예, 얼마든지 공중습도로 그렇게 될수 있지만 일단 깍지가 하나 보이죠. 예, 깍지가 하나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예, 너무 건조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챙겨줄수록 좋죠. 예, 그리고 뭐 장마 끝나고 나서 주어도 되는데 아무래도 장마가 끝나면 기온이 또더 높을 수도 있고 또 강한 예 고런 햇빛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장마철에 비가 올때 기온이 낮을 때 고를 때 챙겨주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되죠. 예, 그래서 집시금도 물잘 주었고 여기 팝빛 로즈도 잘 주었고 다잘준 상태에서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는 창가 쪽에 물이 더이 튀지 않도록 예 그렇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또 물준 다육이들 상태가 어떤지 매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제일 위험한 저기 아이시그린이 아직까지는 비가 지금 계속 오고 베란다가 아주 습도가 높아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조금 걱정되는 다육이들도 있는 반면에 조금 아이시그린이 지금도 괜찮죠. 예, 아직까지는 괜찮답니다. 예, 괜찮고 지금 물준지 아주 오래되었는데도 이잘 혼자 공중습도로 잘 견디는 아이가 여기 희성미인이거든요. 예, 희성미인이 물준지좀꽤 오래됐는데 요 아이도 지금 장마철에 물을 좀 줄까 하면서 요렇게 만져보는데 그런 대로 입장이 탱글탱글하네요. 예, 그래서 뭐꼭 그런 아이는 이 공중습도로 장마철에 지내고 있다가 장마 끝나고 나서 곧
때 챙겨주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라울도, 피신했던 라울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있죠. 예, 요렇게 지금 물이 필요한 다육이도 있고, 혼자서 공중습도로 잘 견디는 다육이가 있고, 예, 그리고 깍지가 보이는 다육이는 무조건 빨리 물을 챙겨주시고, 물 준 다육이는 창가 쪽에 있는 아이라면은 절대 이 비가 튀지 않도록, 예, 그런 관리를 해주고, 예,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물, 벽어연금 물 주고, 입장이 아주 쪼글거려서 우리 이웃님께서 너무 물 주기가 늦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댓글 주실 정도로 예, 많이 쪼글거렸죠. 예, 그런데 요 아이는 항상 고를 때 물을 주어도 탈이 나지 않는 아이라서 최대한 베란다에서 옷자라지 않게 하려면은 예, 그렇게 될 정도로 굶겨서 물을 주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입장이 쪼글했던 게 많이 피어졌죠. 예, 그래서 벽어연금도 지금 예, 위덕도 잘 마르고 괜찮네요. 예, 그리고 또 퓨베센스 있고도 지금 아주 여름에 환경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예, 퓨베센스 입고가 많이 컸죠. 예, 이렇게 입고지 아이들은 수시로 제가 물을 챙겨주고 있답니다. 예, 오비리데 요 아이도 아주 탱탱하게 잘 견디고 있네요. 예, 물 먹은 샬롯이 완전 얼굴이 얼큰이가 되어서 아주 건강하죠. 예, 요렇게 여름철에 조금 성장시키고 싶은 다육이가 있으면은 고, 적절한 시기에 물을 잘 챙겨주면은 여름에 창들 얼큰이로 만드는 그런 또 방법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무조건 건강한 창은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까칠하다거나 예, 조금 물에 이 흡수를 조금 위험한 그런 다육이들 외에는 창들이 건강한 창이라면은 여름에 요럴 때 성장시키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저기 춘맹백금을 화분이 물마름이 느린 그런 화분이라고 제가 장마가 끝나면 주려고 했는데 계속 더 말랑말랑거리고 저기 비올라 센스처럼 입장이 앞면과 뒷면이 딱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안 되겠다 싶어서 물을 주었더니 요렇게 입장이 통통하게 요렇게 변했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물 준 다육이들 다 위독도 빨리 마르고 그럴 정도로 지금 물이 필요한 거죠. 예,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 물 챙겨주면은 이 지금 요렇게 장마철 다 지나고 나서 햇빛이 와도 이 그때 기온이 높을 때 물 주는 것보다 지금 요렇게 물 주고 예, 그렇게 폭염에 대비하는 예, 그런 관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베란다가 환경이 너무 습도가 높다면 또 위험하니까 또 우리 이웃님들께서 환경에 맞추어서 그렇게 또 물 주기를 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제 베란다 습도는 비가 이렇게 오고 예, 지금 계속적으로 비가 오고 기온은 26도 많이 낮죠. 예, 습도는 83%랍니다. 예, 이렇게 제가 이 여름마다 보니까 90%가 조금 안 넘으면은 그래도 이 탈이 나는 그런 이 다육이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작년 여름인가 재작년 여름인가 습도가 90% 넘을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 철화 종류들이 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 조금 뭐 건강하지 못한 철화거나 아니면은 물 주기가 빨랐던 철화거나 뭐 무슨 그런 이 상태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베란다 다육이 제가 물 주기를 해봐도 다 예, 금방 위덕이 마르고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요렇게 다육이들 마지막 물 주기 하는 아이들 자꾸 요렇게 쳐다보면서 물 주기 하게 되더라고요. 예, 녹기란도 어제 이렇게 조금 예, 화분이 아주 유약이 많이 발려서 이 물마름이 예, 늦은 화분인데도 지금 한번 보세요. 예, 위덕이 완전 바짝 말랐죠. 예, 요렇게 비가 계속 오는데도 요렇게 마르는 것은 그동안 제가 이 다육이 물 주기를 많이 아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물을 주어도 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물 주기를 그동안 너무 자주 했다면은 이 장마철에 물 주기를 하지 마시고 저처럼 많이 물을 아끼는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지금 이 마지막 물 주기 하면 되겠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 물 주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 홍페페도 제가 어제 물을 주었답니다. 홍페페도 입장이 너무너무 말랑거려서 입장과 입장이 요렇게 오므려져서 이뭐 굳이 물을 말릴 그런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요 아이도 물을 주었는데 위득이 요렇게 말랐죠. 예, 그렇게 다육이들 상태를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장마철에 저처럼 물준 다육이들 혹시 창가 쪽에 있다면 그렇게 적당하게 물 주기를 했는 다육이들이 더 이상 물을 먹어서 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리고 오늘 화초 관리는 이물준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물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지금 화초들만 있어서 예, 물 주기를 거의 안 했답니다. 예, 거의 안 하고, 임파첸스가 지금 햇빛이 없는데도 요렇게 2차로 또 요렇게 꽃이 피었네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요렇게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임파첸스가 햇빛이 그다지 많이 없어도 예, 잘 크는 예, 고른 화초라고 하니까 베란다에서 임파첸스가 키우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임파첸스 또 요렇게 꽃이 피었길래 요 아이만 예, 아침에 예, 허기에 물을 요렇게 돌려주었답니다. 예, 꽃이 피려면은 요 옆에 또 봉우리가 하나 더 있죠. 예, 꽃이 피려면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임파첸스만 물 주고 요쪽에는 장미 베고니아도 예, 물 주었죠. 일단 꽃이 있는 화초는 매일 물을 주는 편이랍니다. 예, 풍로초는 한 2,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물 주고, 애니시다는 예, 저기 허기에 손가락으로 솔 살짝 이렇게 파봐서 손가락에 아주 흙이 젖어 있는 흙일 때는 주지 않고, 저도 애니시다를 원래 처음 키워봤잖아요. 예, 요 아이가 물을 너무 붕기면 또 탈이 나니까 그런 거를 잘 체크해서 손가락으로 찔러보아서 흙이 안 축축할 때 범벅 물 주면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애니시다도 오늘 괜찮고, 여기 꽃 피는 아이들만 제가 오늘 물을 챙겨주었네요. 예, 그래서 이 펜댄스도 어제 물 주고, 예, 위더기 잘 마르고 있죠. 예, 그리고 훨씬 더, 예, 여기 자구들도 잘 나오고, 지금 여름에 저기 줄기에서 자구들이 엄청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작년 여름 지나서 작년 여름에는 물을 너무 많이 굶겨서 요 아이들이 줄기에 이 입장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원래는 요렇게 물을 많이 주면서 요렇게 키우니까 이 입장이 아주 풍성하게 요렇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또 베란다에서 꽃이 또 늦게 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있으면은 꽃봉오리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기 한 송이 아직까지 안 피고 있죠. 예, 그래서 펜댄스도 물 주기를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요쪽에 또물준 다육이가 토스카넬리가 조금 물준지 오래되어서 제가 조금 고민을 했는데, 요 아이는 지금 더물 주고 늑대대해지면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예, 토스카넬리가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물을 좋아하는 아이는 제이드 스타인 것 같아요. 예, 제이드 스타가, 저쪽에 주성 제이드 스타도 있지만, 제이드 스타가 조금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창들 중에도 물을 조금 좋아하는 창이 있고, 예, 물을 그닥 안 좋아하는 창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이드 스타는 물을 좋아하고, 토스카넬리는 예, 물을 그닥 예, 안 주어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트럼펫 핑키, 어제 제가 허기에 물을 주었는데 괜찮죠? 요렇게 괜찮고. 아, 장미허구 요 아이도 제가 어제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요 아이도 화엽이 많이 져 있고, 예, 지금 입장이 많이 말랑거려서 요 아이도 아주 입장이로 물을 흠뻑 뿌려 주었는데 아주 예, 건조하게 요렇게 잘 지내죠. 예, 그래서 장미허구 요 아이도 또물 챙겨 주었네요.
네, 요렇게 지금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챙겨주어서 더 입장이 건강해진 그런 다육이들이 있을 때, 그 다육이들은 절대 비가 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통풍도 더잘 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파스텔도 지금 완전 어제보다 돌덩이가 되었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위덕이 잘 마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어제 물준 다육이가 이 위덕이 조금 축축하게 젖어 있다면 이 휴지를 데워서 더 많이 물을 빼주시는 게 좋겠죠. 예, 저는 어제 자기 자리로 요렇게 데려다 놓을 때에 휴지로 어느 정도 빼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주 흙이 축축한 그런 다육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다 적당하게 그렇게 물을 주었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준 다육이 한번 보시고 흙이 살짝 많이 젖어 있다면 휴지를 이 밑에 대지 마시고 이 휴지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뾰족하게 해서 예, 아래쪽에 망 사이로 화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서 물을 빼면 훨씬 더 화분 속에 물이 더잘 나온답니다. 예, 위험하다 싶은 그런 다육이는 저는 그런 식으로 물을 빼주고 있거든요. 예, 그 외에는 그냥 휴지만 갖다 대어서 빼면 되지만 더 많은 물을 빼고 싶을 때에는 휴지를 돌돌 말아서 뾰족하게 해서 화분 망 속으로 그렇게 넣어서 물을 빼면은 훨씬 더 물이 잘 빠져나온답니다. 예, 그렇게 물 주기가 잘못됐다 싶은 다육이들은 얼른 그렇게 물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장마철에 물 주어야 되겠다 해서 물준 다육이들 안전한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